기름도 충분히 더 둘러주고. 까. 아 맛있는 냄새, 벌써 아. 맛있는 냄새 나. 아 빨리 나 닭고기 빨리 아. 구웠으면 좋겠다. 아, 진짜 이거 내가 디스카운트에서 산 닭고기인데. 아 깎았지 아까. 네. 한번 깎았잖아요 내가. 빨리 먹고 싶다. 태국고추가 그대로 들어. 냄새 어때? 냄새, 냄새, 냄새. 냄새 좋아요. 쥐지? 오. 여기 닭고기. 와. 드디어. 이게 한 이거 다 넣으면 너무 많아. 우리는 이 정도만. 닭고기. 야, 닭고기. 엄청 많이 먹을 거야. 왜? 아 배고파. 냄새 맛있어. 이거 맛있어. 장담 마지막. 자 여기 이제 잡아. 양념이 중요해. 양념이. 함수가 쓸 거야 지금 우리는. 설탕 쓰면 되는 건데 팜슈가. 팜슈가 이거 되게 많아 보이지? 네. 들어가 먹어봐. 생각보다 덜 달아요. 응. 굉장히 자연적인 단맛이잖아요. 그쵸? 네. 팜슈가 좀 넣어주고. 굴소스. 굴소스는 진짜 만능인 것 같아요. 어. 많이 넣은 것 같지? 네. 많이 넣었어요. 이러면 다른 짠 거를 들르면 돼. 간장이나. 좋아요. 그다음에? 피시소스. 피시소스. 태국엔 꼭 들어간다, 피시소스가? 네. 피시소스도 거의 비슷하게 동양. 그다음에 간장을 두 가지를 보통 써요. 여기는 이제 색깔이 와 되게 진하지? 엄청 진하다. 이 진한 색깔 나는 간장이 있어요. 약간 단맛도 있으면서 진한 색깔이 나거든. 그럼 걸쭉하네. 네. 맛깔져 보여요, 음식이. 그러니까 진한 색깔 간장. 그다음에 일반 간장. 여기는 그래서 다크 소이 소스, 라이트 소이 소스 그렇게 구분해. 이렇게 해서 섞어. 와. 냄새 죽이잖아. 네. 약간 간장 냄새랑. 이게 어떤 맛일까? 아, 맛있겠다. 여기서 살짝 졸여줘야 돼. 이제 불이 세면 금방 되겠지만 이제 살짝 졸여줘야 돼. 궁금하지? 네. 네, 엄청. 쫙 맛만 보여줄까? 아, 맛있는 게 다 들어갔으니. 아직 어린이들이니까. 티스푼으로. 국물 맛만 봐. 네, 국물 맛 아직. 정말 들어간 거 별거 없는 것 같지? 아, 달짝지근하고. 태국 닭이 맛있어서 그래. 진짜 맛있다. 태국 닭이 맛있는 거야. 자, 마무리로 파이 바질을 넣을 건데 네. 이제 넣으면 향이 독특한 향이기 때문에 이걸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냥 한땀한땀 준비했던 바질을 넣어주면 끝. 아, 향 올라온다. 어때, 향? 향이 이쪽으로 가는데? 이게 무슨 향이지? 바질 향. 완성! 와. 아, 예술입니다. 완성? 완성이야? 아, 계란? 계란 후라이. 그렇지. 기가 막히지? 아, 빨리 터트려가지고 먹어야 돼. 완전 군침 돌아요, 완전 군침. 어때? 네? 냄새 한번 맡아볼까? 어. 코 닿을 뻔했다. 코로 먹을 뻔했어. 우와. 자, 솜땅을 그럼 만들어 볼까요, 우리? 네. 지금 마늘하고 고추하고 묶여놨잖아, 이렇게. 네. 그치? 그 다음에 여기다 뭘 넣냐면, 건새우를 좀 넣어주고. 이만큼. 네. 그리고 이거의 이름은 뭐였죠? 쪼박야오. 약간 발성을 뭔지 알지? 코로 걸어서 해야 되는 거 알지? 쪼박야오. 그 다음에 팜슈가. 팜슈가. 그 다음에 피시소스. 여기 들어갈 게 또 아까 라임. 라임 주스를 좀 짜주고 국물. 토마토도 좀 넣어주고. 그 다음에 파파야하고 당근채하고 섞어서 이렇게. 어, 얘도 여기다 넣어요? 어. 이거는 요리를, 그 조리가 없는 거죠, 요리가. 뭐 불에 하거나 뭐 이런 샐러드라니까. 샐러드라니까. 마지막으로 땅콩. 어, 진짜 궁금하다. 상상이 안 가, 진짜. 어, 진짜 상상이 안 가. 이게 먹어보면 네. 더위가 싹 가실 거예요. 더위가? 어,
왜냐면 태국 사람들이 더워서 입맛 없을 때 먹는 음식이 이거거든. 이걸 밥 대신 먹어요. 우리 밥이랑 먹으려고 만들잖아. 아. 에, 더위에 지쳤죠? 배고픔에 지치고. 네. 입맛이 아마 확 살 거예요. 기대, 기대. 완성! 맛있겠다. 맛있겠다. 아. 동생한테 찍어서 보내주고 싶어. 너무 맛있어. 약 올리려고? 네. 최대한. 나도 와. 맛있게 먹어. 잘 먹겠습니다. 아. 이 노른자를 이렇게 터뜨려서. 너무 맛있게. 함부로 먹으면 안 될 것 같아, 이 맛을. 어떻게 하면은 빨리. 진한 여운을 남길 수 있을까? 사와디카 볶음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어떻게 이런 맛이 나지? 엄지 두 개. 진짜 처음 맛보는 맛인데 되게 달달해요. 되게 달달하고 매콤한데. 매콤하지? 네. 타이 칠리의 매콤함과 팜 슈가의 달콤함. 그다음에 피쉬 소스의 산뜻함. 바질 때문에 약간 태국 음식 같아요. 어. 이거 없었으면 그냥 닭고기 덮밥 같은 느낌 맛을 듣는. 주문이는 향수가 약하잖아. 괜찮아? 어, 입에. 너무 맛있어요. 그래? 네. 막 어려운 맛이 전혀 아니고 향신료가. 나는 진짜 놀란 게 그 고기 왜 양념 안 지어놨는데 고기 안에 맛이 꽉 차 있다고 해야 되나? 아, 간이 잘 배지. 고기의 간이 되게 잘 배였어요. 단맛이 되게 부드럽지 않아? 찜닭은 어때, 찜닭? 이거 막힘없이 들어가네. 근데 이거랑 이거랑 되게 잘 어울려요. 그치? 네. 상큼한 게. 네. 진짜 김치 같아요. 아니, 근데 나는 다 떠나서 삼촌이 딱 와서 시장에서 재료 딱 보고 아 메뉴 이거 딱! 그게 진짜 그게 진짜 신기하다. 대박. 와. 그래? 아니 원래 춤추는 사람도 다른 사람이 짠 안무를 배우다가 그걸 자기가 프리스타일로 한다는 게 되게 어려운 거잖아요. 그거를. 요리도 진짜 그거를 갑자기 그냥 잘 넣고 싶은 걸 넣어서 이렇게 맛있게 만들 수 있다는 게 진짜. 아, 애들 칭찬할 수 있나? 아, 진짜 너무 맛있어요, 진짜. 겸손해야 되는데.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짜 너무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